안녕하세요. 주리아입니다. 오늘은 청순함과 순수함이 모두 갖춘 배우 정은채 씨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Here we go! 기본적으로 비비크림을 바른 상태이고요. 화장이 번지지 않도록 유분기를 잡아주고자 밝은 컬러의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 바르겠습니다. 이때 파우더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조금씩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용한 아이브로우는 심도 정말 얇고 부드러워 자연스럽게 눈썹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썹 모양결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으로 살짝 번진 곳이 없는지 정돈해주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적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섀도우고요. 유럽에 가시면 H&M 코스메틱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손으로 발랐을 때 매트하지도 않고 매우 부드럽고 컬러감이 예쁜 섀도우입니다.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살짝씩만 발라줍니다. 반대쪽도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살짝씩만 발라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옅은 컬러를 발랐다면 이번엔 조금 전에 바른 컬러에서 한 단계 밝은 컬러를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덧발라줍니다. 저는 평소에 눈 주위에 유분기가 많아서 아이라이너를 고를 때 정말 신중한 편인데요. 그런데 이 제품은 번지지도 않고 부드럽게 잘 그려져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매를 조금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아이라이너를 진하게 그릴 겁니다. 라인을 조금 빼서 조금 전보다 더 또렷한 눈매를 연출해줍니다. 광대와 볼 주변을 톡톡 두드려주듯이 발라줍니다. 화사한 컬러기 때문에 조금만 발라주어도 얼굴이 환해집니다. 샤이니한 효과가 나도록 눈 밑에 살짝만 발라줍니다. 페리페라는 색이 진하기 때문에 소량만 덜어서 입술에 살짝 발라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톡톡 두드려줍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피치 컬러의 색이 나오며 입술을 생기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키에 제품의 립밤을 바르면 도톰하고 생기 발랄한 입술 표현이 완성됩니다. 자연스러운 컬러감도 좋지만 손에 남아있는 립스틱을 꼭 휴지로 닦아줘야 합니다. 조금 더 또렷한 눈매를 위해서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이때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화장이 강해 보일 수가 있으니 살짝씩만 컬을 넣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처음보다는 많이 화사해지지 않았나요? 드라마 리턴 제작 발표회에서 정은채 씨가 보여준 볼드한 스타일의 이어링. 개인적으로 너무 예뻤었는데요. 그 느낌을 조금 살리고자 주리아도 연출해보았습니다. 오늘 보여준 화사한 메이크업과 정말 잘 어울리는 볼드한 귀걸이. 귀걸이 하나만으로 정말 화사해지지 않았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Follow me.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Thank you. Bye.